안녕하십니까. 동물의 정원입니다. 자, 저는 또 냇가에 놀러 왔다가 뱀 통발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전에 발견했던 것과 같은 형태인 것 같은데, 뱀 통발이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기가 입구고, 저기가 출구고, 이 벽면을 따라서 이쪽으로 이동하든, 이쪽으로 이동하든, 뱀이 벽을 따라 이동할 때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이 덩쿨식물, 이거 뭐죠? 이게 자라있는 건 나팔꽃인가? 자라있는 걸로 봐서 여기서 이만큼 자랐으니까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위에 보니까 막 쓰레기도 떠내려와 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숨겨져 있는데, 이게 솜씨가 좋으신 건지 설치한 지가 오래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뱀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예, 이거 설치한 지, 와마 이거 설치한 지 일주일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죠? 막 개미들이 집도 짓고, 콩벌레도 살고 있고. 예, 보니까 같은 분 작품이네요. 어? 뱀안 들었나? 자, 이번에도 뱀의 말이 들어있네요. 아, 이분이 솜씨가 좋으시네. 딱 보니까 무자치네. 자, 무자치. 방생. 아이고, 잘 가네. 도대체 이걸 설치하고 언제 걷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진짜 뭐, 빨리빨리. 하긴 뭐, 빨리 걷으면 얘가 죽었겠지. 하여튼, 오늘도 뱀한 마리 방생했습니다. 요거는, 아이고, 원래대로 놔둬야 되나. 아이, 암만 봐도 이거 같은 사람 건데, 이거 찾고 이러면은 굉장히 화가 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원래대로 놔둬야 되는지, 갖다가 폐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거 주인이면 엄청 화날 것 같은데. 아이, 이거 진짜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